과거에 타임머신을 타서 직접 우주를 볼수 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재미있는 곳, 우주를 살펴보다 보면 이것저것 흥미로운 천체가 있고, 그래서 취미 삼아 뭔가 몸을 탐사를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가 굉장히 흥미로운 곳인데요. 우주 관측해 보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니까 먼 곳에 있는 천체를 볼수록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서 직접 우주를 볼수 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주에는 외계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 흥미로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측 천문학 그러면 우주를 직접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을 해서 예를 들면 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은하에서 나온 빛을 갖다 관측했다. 제가 처음 보는 곳이고 30억 년 전에 우주의 모습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사실은 이론 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주를 컴퓨터 속에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약간 재미가 덜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라서 현실과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측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직접 그런 천체를 마주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 우주에 있는 천체들은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멀리 있으니까 굉장히 희미하겠죠. 그래서 파장이 좀긴 그런 빛 적외선에서 관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미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좀큰 망원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관측 천문학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천문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하는 와중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산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곤충을 잡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낚시를 거의 천문대 사람들이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낚시 미끼로 사용하는 그런 메뚜기도 잡고 그다음에 낚시에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또 튀겨 먹어서 다른 천문학자분들하고 그 스태프분들하고 또 같이 즐기기도 하는 그런 여행의 묘미라 할까요? 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일을 하고요. 애완동물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해서 가끔씩 그런 걸 하고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취미입니다. 네, 거북이는 제가 한 2004년쯤부터 키우기 시작했고, 만으로 한 16살, 15살 그렇게 되는 녀석들인데요. 이름은 특별히 없고, 큰 놈, 작은 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온 거북이가 큰 놈이 되고, 두 번째로 온 거북이가 작은 놈이 왔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큰 동물에 비해서 일이 좀 적다.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갈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적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뭔가 저랑 계속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오래 살지 하는 생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책을 갖다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칼 세이건이 썼던 그런 우주에 대한 책들이 다 좋습니다. 이제 글 재주도 아주 좋고, 저도 옛날에 이제 코스모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주에 관한 그런 영화라면 아무거나 다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 상당히 과학적인 사실에 맞게 많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재미가 조금 반감이 될수 있고요. 대신 저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우주에 대해서 재미있는 영화면 아무거나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가 그런 거 그것도 재밌었고 ET 같은 거 그런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ET 같은 경우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코스모스.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라는 것은 아무튼 책이 아니고 우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는 뭔가 보물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뭔가 재미있는 곳, 우주를 살펴보다 보면 이것저것 흥미로운 천체가 있고 그래서 취미 삼아 뭔가 보물 탐사를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번 강연은 글쎄요 보이는 만큼 안다라고 이제 제가 강연 제목을 지었는데요. 실제로 우주에 대한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우주 관측 기술이라는 것이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망원경, 그 이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최첨단과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주 관측 기술이 발달해 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느냐, 인식을 받게 됐느냐를 갖다가 강연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